스트리밍이 시작되었는데요. 공유하기를 여기로 오세요. 그러면 소리가 좀 나올까? 계속. 근데 조금 어두운 것 같아. 어두운 건 어쩔 수가 없나 봐. 여기도 안 닦여서 그런가? 좀 어두운 것 같지 않아요? 소리가 잘 나오나? 링크로 오세요. 이거는 일단은 켜놓고, 이거는 지금 마이크 소리가 잘안 난다고 해서. 실수가 잘 되는 게 있는 거 없지? 알고 계신가? 연결됐나? 됐다. 됐다. 우와. 연결됐네요. 나만 실시간 채팅이 안 보이는 거였구나. 여러분, 지금은 연습 중이에요. 그냥 보니까 공부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하길래 이렇게 한번 틀어봤거든요. 그런데 왜 깜빡깜빡하지? 이거를 일단 아닌데? 왜 깜빡깜빡하지 나는? 이걸 꺼볼까? 파이 렛츠 씨인더 어나더 링크 플리즈 체크 더 링크 인더 채팅 윈도우. 잠깐 이거를 끄려면 제대로 돼 있는데. 잘 보이시나요? 소리도 잘 들리는지 확인해 주세요. 5시부터인가? 하다가 소리가 잘안 들린다고 해서 마이크 바꾸느라고 다시 켰어요. 근데 실시간 채팅.
네, 혹시라도 안 들리시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가 연습하는 거 한번 해보려고 테스트 삼아서 영상을 켜봤습니다. 저도 동기부여도 필요하고 해서 이렇게 틀어봤는데요. 반갑습니다. 좀 방이 지저분하죠? 연습합니다.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3악장을 연습하고 있어요. 악보가 더잘 보이면 좋겠다. important thing by practicing violin is playing in tune. 연습할 때 음정이 제일 중요한 거라서 아 이놈의 음정.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그래야 되죠. 경진 씨 소리 이제 괜찮은가요? 이런 짧은 음들 악보가 같이 보이면 좋겠는데? 이런 짧은 음들도 비브라토 들어가는 게참 중요해요. 깨지나? 포르테가 깨지나요, 소리가? 너무 큰가? 그러면 좀 게인을 줄여볼게요. 오케이. 너무 깨지나?
그게 제일 정확한 연습 방법 같아. 그리고 컨택. 음정 체크는 배음으로 하기도 하는데 최대한 귀로 들으려고 노력하고 트리토노스 같은 거는 피아노로 쳐가면서 체크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트리토노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음정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활이 얼만큼 압력이 가해졌냐에 따라서도 음정이 달라지니까요. 제일 정확한 건 귀로 들으면서 하는 것 같아요. 자꾸 100% 맞는 정확한 음정이 어떤 건지 귀로 익혀놓은 다음에, 그리고 항상 똑같은 지점을 짚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로 들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귀에 익혀놓고 포르테로 할 때도 그 음이 나게. 피아노로 할 때 하고 포르테로 할 때 하고 음정이 다르거든요. 필요할 때입니다. 미스터 메트로놈 등장. 이유는 컨택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건 안 되죠. 이렇게 선이 조금씩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잘못된 지점을 이렇게 하면 잘 안 움직여요. 근데 제대로 된 야구를 보면 스윗스팟이라고 하잖아요. 홈런 치는 그 지점, 거기를 늘리면 쫙쫙 늘어나거든요. 거기가 컨택이 정확하게 되는 그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딱 달라붙는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긴 16분음표 같은 거 그을 때 그 지점에 컨택을 잃지 않기 위해서 활 바꿀 때도 한 번씩 컨택 지점을 확인해 주는 거죠. 하고 그 다음에 이 손가락으로 Don't lose your contact to the strings. Check. 이렇게. And check your articulation on the left hand.
반갑습니다. 한국입니다. 제이에스님, 와 실시간. 천만불 강의, 어머나 영광입니다. 사실은 연습 중인데. 부분이 많아서요. 그것도 좀 체크를 해야 돼요. 최대한 이게 아니라 최대한 이 각도를 적당하게 완만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런 것도 이게 아니라 최대한 스무스하게. 지점인데 수비토 피아노? 수비토 피아노 할 때는 대부분 이 활 긋는 데를 살짝 지판 쪽으로 하는 수비토 피아노 표현하기가 좋아요. When you move your bow to the fingerboard like this, then it's easier to express subito piano plays. 피아니시모 is always easier to play on the fingerboard. 그 피아니시모 같은 거는 최대한 활을 다른 데보다는 조금 빨리 많이씩 쓰면서 이 검은색 위로 하거든요. 있어야 되는데
굵은 거 할 때 이렇게 긁는 소리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긁고 나서 울리는 것도 중요해요. 비브라토 after you leave the tone. 좀 빨리. 중요하고요. 그럴 때는 이 손목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다 갈 수는 없잖아요. 손목만. 손목만 가야겠죠. 빨리 가야 되니까. 그리고 왼손은 연습할 때 하면서 바로. 될 때까지 해야죠. 아, yes, Gerard. Thank you for asking. Yes, I feel much better. I feel much better. Sorry for uploading my last solo episode so late last night. 이런 거 할 때 흥분해서 있다가 이런 데 팍 긁힐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 팔꿈치 여기랑 같이 올라오는 거. You always have to look after your arm, elbow, and come together. Not only your hand, but also with your elbow. 되는지 체크하고요. 여기가 스포츠 단두거든요.
Save your bow. 네, 과르넬이요. 연습할 때 듣는 거는 듣기 싫을 텐데. 'Always feel your resistance against the stream in forte places. 그 이런 포르테로 기음 나올 때는 항상 그 선, 바이올린 줄에 대한 저항감을 느끼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볼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항감. 그냥 이렇게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큰 게 아니라 저항감. 차이가 나시나요? 그냥 이거 하고 저항감. 팔을 아끼고 아끼면서 저항감을 느끼는 거죠. 아, 무슨 날은 아닌데 이제 6월 15일 날 연주가 있어요. 베토벤을 연주해야 되는데 그냥 저도 요즘 막 이런 오픈 콘서트를 많이 안 했었잖아요. 비대면으로만 하고 그래서 동기부여도 필요하고 그리고 보니까 그냥 뭐 같이 공부해요. 이런 방송 같은 거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켜봤습니다. 그냥 갑자기. 그래서 지금 다른 핸드폰으로 이거 촬영하다가 5시부터 켰었는데 촬영하다가 마이크 바꾸느라고 다시 킨 거예요. 옛날에도 이 부분 제일 싫어했어. 제일 싫어했어. 컨택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런 거는 대부분 연습할 때는 최대한 어렵게 연습해요. I always play practice in a hardest way. 그린 다음에 연주할 때는 이거를 좀 쉽게 풀죠. 그러면 훨씬 더 쉽게 느껴져서 and you play in the concert in a easier way like this place. 연습할 땐 이렇게 어렵게 하고 연주할 때는 in the practice you practice like this in more difficult way but in the concert you play in an easier way. Then it feels much more easier. 그러면 연주할 때 이렇게 갑자기 쉽게 연주하면 연습할 때보다 훨씬 더 쉽게 느껴지니까 좋아요. 연습할 때는 연주할 때는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요? 아, 그렇구나. Sorry that you cannot hear my voice properly. I will try to talk louder.
좀 낫네요. 감사합니다.
저녁 8시 라이브? 저녁 8시 라이브 하면 많이 오시려나? 아, 아니에요. 같이 출근하든 일하든 저는 이렇게 그냥 일하면서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한 거라서요. 괜찮아요. 아, 쌩얼. 눈 베리겠어요. 쌩얼이라 죄송해요. 어, 돌고술님 지난번에 교회에서 뵙군요. 반갑습니다. 안 보고 잘하시는 악보 보고 하시는 것 처음 봅니다. 아, 그럼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소나타 같은 건 악보를 보고 해야 작곡가에 대한 예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실내 악기 연주 같은 거. 그래서 이번에 그 베토벤 연주하는 건 다 베토벤 소나타만 갖고 연주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으로님 반갑습니다. 경우도 빨리 줄을 바꿔야 되잖아요. In this case, you have to change the string as quickly as possible. So you have to practice this. In the moment you leave the G string, you already have to be on the A string. Check if you grip the right spot on the string. Check. And then. Doing is practice that I don't that I spare my bow, that I save my bow as soon as I catch the G here. Save the bow, not. Get 아니라 팔을 아끼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훨씬 낫잖아요. 이게 아니라 천사라니요. 이런 작은 음들을 그냥 지나치기 쉬워요. 그래서 연습할 때 과장해서라도
don't pass any small notes. For example, this eighth note. So I exaggerate this eighth note that I keep in mind to vibrate. This too. This. Don't lose any small note. This happens when you don't play with your arm. Thank you.
Gerald? Gerald? I'm just practicing Beethoven for this morning for a concert in June. So it doesn't mean that Beethoven has much more movement for violin. Oh, I'm just practicing Beethoven for now.이 앞부분이 활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정확하게 중간까지 중간활 프로그로 중간까지 그리고 살짝 띄어서 다시 프로그로 중간까지 끝까지 안 가고 프로그로 활 아끼고 중간까지 프로그로 활 아끼고 중간까지 전체 활 멜로디컬하게 하는 게 나을지 아예 더 크리스피하게 하는 게 나을지 고민 중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비브라토 셀프 레슨 이런 거 할 때 활과 팔이 같이 가도록 손목만 가면 그 다음 음을 그었을 때 안 좋은 소리 나거든요. When you don't move with your elbow then you get this. You see? So that's why you have to move on the frog to the frog with your elbow. To get the right note, the right place. 좀 거칠죠? 와일드, right? So that's why you have to vibrato on every note. 약박. This you have to play these notes softly. therefore I roll my bow, you see? You can roll your bow. 이렇게 활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박을 할 때는 when you play on the
downbeat, downbeat on the downbeat. You roll your bow to get all hair on the string. 그럴 땐 이 활을 돌려가지고 활 털이 전부 다 스트링의 줄에 닿게 하는 거죠. 이렇게 강박을 할 때는. 대신 약박할 때는 살짝 돌려서 활털이 다 안 닿게. Yeah. And then when you want to play more softly, then you roll your bow to not to get the whole hair on the string. And then roll your bow. You see? I exaggerate. 좀 과장하긴 한 건데. 왜냐면 이거 약박이잖아요. 거칠죠? 그거는 활을 너무 빨리 그어서 그렇거든요. 이렇게 When you move your bow so quickly, then you get sometimes the wild notes, wild sound. So therefore you have to always keep in mind to save your bow. 활을 아끼려고 하면 조금 소리가 포르테를 연주함에도 불구하고 부드러워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you have to articulate and phrase this like this. Never play like this is when you play romantic period pieces. So you have to keep in mind again to phrase. 이게 클래식 시대 때 음들은 대부분 프레이즈가 이래요. 엄격하게 이렇게 프레이즈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냥 이거는 약간 로맨틱을 뭐라고 하지? 로맨틱 갑자기 생각이 안 로맨틱 피리어드를 뭐라고 하지? 낭만파 음악. 낭만파 음악은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대부분의 클래식 장르, 클래식 음악, 클래식 고전 시대 음악들은 프레이즈를 항상 엄격하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좋으련만 이게 아니라 프레이즈. 많죠. 안 들려.
믿자. 믿음. To get this rhythm, you can divide it into smallest rhythm, like in this place. You can divide it into 8 notes. And then you can play 안 보인다. Like forever, so this eight bars are really really important. 그래서 자꾸 하게 되는데요. 이 산악장에서는 이 테마가 거의 엄청 많이 반복돼요. 너무 쨍쨍거리나? 안 들어가야 되는데 약박이랑
이거 이 지금 연습하는 거 6월 15일 날 6월 15일 날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연주합니다. 찬양 연주 보너스! 알겠습니다. 조금만 이따가 할게요. 어떤 곡을 하지? 알려주세요. 제가 찬양 한 곡 할게요. 어떤 곡 하면 좋을지 추천해 주세요. In few minutes, what about me playing another gospel song? Let me know what to play.
독일은 아 정영대님 지금 저는 한국입니다. 그리고 근데 my mic is on my violin to record. You do this every morning? Yes, almost every morning. Yes. I usually wake up like 4 or 5 a.m. So 아니 안 피곤해요. 온맘 다해 with all my heart by Bobby Mason. Okay. 당첨. Oregon is not loud as a saber. Yes, but this keyboard is only for me to check playing in tune, so I hope it doesn't matter. 집이 방음이 잘 되는가 보네요. 네, 방음했습니다. Ave Maria. Oh, Ave Maria will be uploaded like in 1 or 2 weeks in my concert talk time, which is every Tuesday on 7 p.m. in Korean time. Ave Maria. Coming soon. I cannot believe you are sharing all this. Oh, you like it? Then I will try it tomorrow or in the future. Oh, again. 정영대 선생님, 갈보리산 위에. 아, 일단 온맘다해 먼저. 아, 오늘은 온맘다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to take rest too. So my taking rest will be playing With All My Heart by Bobby Mason. Will it be okay? 좀 쉬는 시간 겸 쉬는 시간을 온맘다해 연주를 하면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온맘다해. 잠깐만. 뭘로 하지? 근데 손이 끄끗해. 물티슈 없나? 물티슈. Can I wash my hands for a sec? 물 저기 손 좀 잠시 닦고 올게요. 손 잠시 닦고 올게요. 그 사이에 이거 좀 덮어 놓을게요. 아, 아침 식사 물어보시는데 someone was asking my breakfast, but I took my breakfast here. 여기 아침 식사 커피. 온맘다이가 그거 맞나? 온맘다이 이거 맞나요? 온맘다이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이거 맞나요? 온맘다해? 아,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온맘다해. 봅시다.
생얼이라 죄송합니다. 그냥 연습하는 거 연습하는 거 켰다가 죄송해요. 생얼이라 눈이 베릴 것 같아. 아침부터 죄송해요. 자, 잠시만요. No, I don't have any other microphone set up for now. Sorry, Gerald. 아, 미국에서 보시는구나. 다른 조였던 것 같은데, 그쵸? 이게 오리지널이 아닌 것 같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
5만 다행. 진짜 고요한 시간이네요. 송길이 오맘 나의
이 정도? 괜찮나요?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아이고. 아이고. 이게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요. 가사가 이게 영어 가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The English title of this song is With All My Heart. 이게 가사가 너무 좋아요. What I just played was written by Baby Mason. The title is With All My Heart. 영어 쓰시는 분도 계시니까 온 맘 다해 영어 가사를 한번 같이 나눠볼까요? In this quiet place with you, I bow before your throne. I bear the deepest part of me to you and you alone. I keep no secrets, for there is no thought you have not known. I bring my best and all the rest to you and lay them down. 그리고 나서 온 맘 다해 찬양합니다. 이 부분은 With all my heart I want to love you 뭐 이렇게 가네요. And live my life each day to know you more. All that is in me is yours completely. I will serve you only with all my heart. 되게 좋네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연주 잘 들렸어요. 다행이에요. 목소리 아직도 잘 안 들리시나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이렇네요 너무 좋다
이제 10시가 넘었어요. 출근하러 가야 돼요. 회사 가야 돼요. I have to go to work. 사실 아까 아침부터 저희 학생들한테 카톡이 왔었는데요. 뭐라고 왔나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확인을 해봅시다. 아, 맞아. 소리가 잘 안 들리시죠? 소리가. 네. 아. 어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나단 씨. 오늘 또 와주셔서 감사해요. 밥 먹었어요. 여기 뒤에 보이시죠? 커피. 하이디 김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해요. 이제 출근해야 돼서. 엄마 방송 중. 여기. 알았어. 엄마가 핸드폰이 필요하시대요. 엄마 걸로 방송하고 있었더니. Thank you. Thank you for watching. And please, please, please subscribe my another channel, which is ITIST. 링크 걸어드릴게요. 제가 요새 채널을 하나 더 열었거든요. 아이티스트라고 좀 과학, 혁신, 융합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어서 아이티스트라는 계정을 열었는데 여러분 가끔 기억나시면 들어와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채널이 어딨냐면요. 그리고 오늘 연습한 건 6월 15일날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포르쉐가 후원해가지고 독주회를 하게 되었어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디 갔냐? 어딨냐면 채널에 여기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6월 15일 연세대학교에서도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I have to go to work. 이제 출근하러 갈게요. 두 번째 출근지. 어머, 캐나다. 감사해요. 실시간으로 다음번엔 공연도 한번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keep mind and I will try to make maybe
online concerts in the future too. So stay tuned.